가등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만약에 권리사항 중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얘기했을 때 물론 뭐예요? 물론 당연히 뭐에 대해서 아, 지상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 전세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 꼭 소유권뿐만 아니라 다른 가등기도 가능해요. 근데 작년에 뭐예요? 작년에 뭐에 대해서 사인증여 있죠? 사인증여에 의한 이전 등기 가등기도 가능해요. 왜? 자, 사인증여 계약이 성립되니까 내가 죽으면 너한테 주겠다 하면 이 청구권이 발생하니까 그 사람이 자,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죽으면서 뭐 죽으면 주겠다고 계약을 맺으니까 청구 생기죠? 청구권이 생기면 가등기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그럼 우리가 그 신탁 가등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신탁 가등기. 자, 신탁 가등기. 신탁 등기는 이제 자, 신탁 등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니니까 신탁이란 말을 알죠? 그 여러분 생각에 신탁 가등기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못 들어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복골복이야. 어? 둘 중에 하나야. 그 된다 안 된다, 있다 아니면 없다야. 어? 자, 그래서 이게 있다 없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있다 없다.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본인의 그냥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신탁 가등기를. 어? 그래, 된다야, 된다. 그러면, 그, 가등기는 되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어, 되는 게 더 많지.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 되는 걸 어떻게 다 외워? 뭐만 외우면 되니까? 안 되는 거 하나만 되면, 안 되는 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지. 그럼 우리 시험 문제는 등장하는 것 중에, 안 되는 건, 환매권 설정 가등기는 안 돼. 왜냐면 환매권은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1번에서, 자, 소유권 묻은 게 갑. 자,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그 이전 등기와 동시에 이 아래 2-1번 뭐예요? 환매 특약 등기를 해요. 자, 환매 특약 등기예요. 그럼 우리가, 자, 우리가 이 환매 특약 등기를 우리가 환매권 설정 이렇게 얘기도 해요. 왜? 우리가 이제 세법 공부하게 되면 환매권 설정은 뭐예요? 환매권 설정은 그 세금 문제 나오죠? 환매권을 행사하는 거하고 환매권을 뭐예요? 설정하는 거하고 비과세, 과세 그런 얘기, 그런 거 배우죠? 어, 배운 것 같죠? 아,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뭐 할 때는 자 이런 식으로 환매권을 행사해서 자기 앞으로 도로 사온 거는 뭐예요? 자기 앞으로 도로 사왔죠? 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사오는 거니까 그건 비과세예요. 근데 환매권을 설정하는 환매권을 뭐 했으니까 취득하니까 이건 과세죠? 그러듯이 이 환매권을 설정 가등기는 안 돼요. 왜? 뭐하고 같이 하니까? 이전등기 같이 하니까. 근데 이 환매권 자체를 남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2-1-1번에서 2-1번 환매 뭐예요? 이전 등기 하나죠? 이전 등기. 어? 이전 등기 하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가등기가 하나지만 환매권 설정 가등기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가등기가 안 되는 거에서 이제 시험 문제 앞으로 등장한다면 물론 이제 보존 등기 가등기는 청구권이 안 생기니까 가등기가 안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환매권 설정 가등기만 안 되니까 뭐만 외우자는 얘기니까 안 되는 거 하나만 외우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되는 걸로 외우든가 안 되는 걸로 외우든가 작은 걸로 있죠? 그 작은 걸로 외워갖고 시간을 아껴야지 그걸 뭐 되는 거 안 되는 것까지 다 외워가면서 그 공부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등기법은 그래서 제가 같은 수업 시간에 뭐 하라고 이거 별표 크게 하라고 이것만 이제 하는 거 이것만 이거 하면서 이제 그 이것만 이거 하면서 내가 뭐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다음에 시간을 내서 이제 조그맣게 별표하라 이것도 이제 공부하고 줄치라고 제가 이렇게 단계를 세 단계로 가르쳐요. 그 2차만 하신 분은 이거 다 해야 되고 1차 동시 하신 분은 뭐만 이것만 일단 하세요. 이것만 어? 이거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여기까지만 하고 어? 자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적은 뭐예요? 지적은 좀 꼼꼼히 해갖고 왜 등기법은 공부 열심히 해도 공법 열심히 해도 점수 안 나오듯이 똑같아요. 등기도 열심히 해봤자 그렇게 공부 나오, 저 점수 나오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 지적에서 승부를 걸지 않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거기 자, 우리 저번 주에, 자, 저희까지 했어요. 자, 우리가 면접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적이 얘기가 나오면, 자, 이렇게 무슨 얘기하면, 지적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반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눠봤을 때, 앞에 뭐예요? 앞에 세 가지가 뭔데? 총설 부분. 네, 두 번째 뭐예요? 등록사항. 세 번째 지적 공부죠? 지적 공부. 이렇게 앞에 세 부분은 뭐예요? 뭘? 자, 이 지적 공부에 뭐예요? 지적 공부에 토지 표시 사항을 등록해서 공부를 만드는 과정이 그게 앞부분이에요. 그러면 뒤에 세 분은 이제 오늘 우리 배울 사항은 이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달라지죠? 자, 그게 우리가 토지의 이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자라고 하는 것은 한자 표현으로 뭐냐면 이게 달라질 자예요, 달라질. 움직일 동자. 자, 토지가 뭐예요? 토지가 달라졌다는 게. 그래서 논에다 집을 줬다. 아니 뭐예요? 토지를 뭐 했다? 분할하게 되면 면적이 달라졌다. 이런 식으로 달라지면 그 달라진 대로 뭐하고 이거 지적을 뭐하고 정리하고 자 그다음에 등록하거나 고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뭐예요? 뭐라고 지적이 뭐냐라고 이렇게 자 이해하고 싶으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라고 자 공부에다가 표시를 뭐하는 것이고 등록하는 과정이고 뒤에는 뭐예요? 그 등록된 거예요. 표시 사항이 달라져서 뭐하는 거이고. 고치는 거, 그런, 이제, 그런, 그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눈다고 보시면 돼. 자, 그럼 우리가 저번 주까지 뭘 배웠어요? 소재, 그 다음에 집원, 그 다음에 집원, 지목, 그 다음에 뭐예요? 면적. 자, 경계 뭐라고? 좌표. 우리가 이런 사항을 공부했습니다. 소재, 집원, 지목, 경계, 면적, 좌표.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재작년에는 뭐예요? 재작년에는 뭐예요? 집원 한 문제, 지목 한 문제, 면적, 경계 이렇게. 네 문제가 나왔고 작년에는 뭐예요? 작년에는 지목이 몇 문제? 두 문제, 집원이 한 문제, 경계 부분에서 한 문제 이래서 이 네 문제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오는데 12문제 중에서 이 네 문제씩 계속 나오고 있죠? 그 올해도 최소한 뭐예요? 최소한 몇 문제에서 세 문제에서 네 문제는 꼭 나온다니까요. 그 여기 있는 부분을 정확히 해서 맞지 못하면 이걸 뭐 실수해서 이걸 저기 하면 맞을 데가 없는 거야. 이렇게 뭐예요? 딱 나온다고 정해놓고 나오는 거를 뭐예요? 그걸 틀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가 중요하니까 실수라고 하는 건 용납치 않아요. 실수하지 용납치 않으니까 절대 실수하면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실수하면. 그래서 꼼꼼하게 잘 저기해서, 나올 만한 부분에서 정확히 받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일단 집원하고 지목 면적 경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따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게 뭐라고? 지적 공부예요. 이 지적 공부는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올 때, 다음 중 지적 공부에 뭐가 써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써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뭐예요? 법적으로 용어로는 등록돼 있냐, 뭐가 등록돼 있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뭐가 등록돼 있냐. 자 그럼 지적 공부에는 뭐가 등록돼 있냐 이게. 그럼 지적 공부에는 뭐가 있는데 일단 토지 대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임야 대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땅을 여러 사람이 갖는 걸 우리가 뭐예요? 공유지 연명구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대지권 뭐가 있어요? 대지권 등록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토지대장의 땅을, 자,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 모양 있죠? 모양을 나타내게 해서 그리는 게, 그게 바로 지적도예요. 지적도.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임야대장 땅을 그리는 게 임야도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자, 축척의 500분의 1 도면, 축척의 500분의 2 도면에 필지가 너무, 자, 필지가 땅값이 비싼 토지들이죠? 그럼 하나하나 이 땅에 대해서는, 자, 이 대한민국은 뭐예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38도선, 자, 이 위선하고 경선 있죠? 경선. 경선이 지나가죠? 그러면 이 위선과 경선에 대해서 뭐예요? 기준점을 측량, 자, 기준점을 뭐예요? 측량해서 설치해 놓고 이 Y하고 X축이라고 하는 뭐예요? 좌표가 훼손되니까 모든 토지도 뭐예요? 토지도 이렇게 다 뭐가 지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이 경선과 뭐예요? 위선이라 있죠. 그러면 한 필지 하나하나마다, 필지 하나마다 뭐가 있는데 이거? 경계점이 있죠?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토지를 나누는 선의 무슨 점? 선의 꺾인 굴곡점. 이 굴곡점이죠? 이 굴곡점을, 굴곡점 길이를 뭐예요? 뭐로 연결한 거? 직선으로 연결한 게 이제 경계인데, 이 경계점을 뭐예요? 경계점을, 이런 식으로 경계점을 땅값이 뭐하니까? 비싸니까 뭐예요? 비싸니까. 소점 아래까지 면적을 산출하려면 이 거리를 1cm 단위까지 뭐예요? 거리를 산출해야 되니까. 이 경계점을 무엇으로? Y축과 X축 있죠? Y와 X축 이렇게 좌표로 뭐 해놓은 거 이거 좌표로 등록해 놓은 장부가 있다. 우리가 이걸 뭐라 얘기한다? 경계점 좌표 뭐예요? 등록 장부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총 뭐예요? 지적 공부는 몇 가지가 있어요? 7가지 종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가시적인 공부라고 하고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있죠? 여기다 뭐예요?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걸 우리가 뭐라 한다? 정보처리 시스템 이렇게 정보 처리 뭐예요? 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자 기록 저장해 놓은 공부가 있다. 총 8개. 그럼 가끔가다 잊어먹을만 하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다음 중 뭐예요? 이 지적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지적 공부가 아닌 거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아닌 거 나오게 되면 일단 뭐예요? 아닌 거는 왜 없어요? 뭐만 하면 되니까 인권만 딱 몇 개가 있다고 8개만 그거 외우면 된다는 줄. 그럼 이제 우리가 아닌 거는 지금까지
쭉 뭐예요. 공부해왔던 걸 보면 어디에서 이 총설 부분, 저 용어를 공부할 때 뭐가 있었냐면 연속 지적도, 부동산 종합 공부.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 그게 아니잖아, 그거.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뭐 할 때 이거, 여기 경계 공부할 때 지상 경계점 등록부. 그죠? 물론 이제 일람도. 그 다음에 지본 공부할 때 뭐예요? 자, 결번 대장 그런 거 나오죠? 그런 거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이 법에서의 요구하는 공부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굳이 뭐예요? 인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부할 때 욕심을 버려야 돼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중고등학교 공부할,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공부 안 했는데, 왜 지금 성인이 다 돼갖고, 지금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공부할 때 왜 인 것도 외우고 아닌 것도 외우고 다 외우냐는 게 그거 벅차게. 그 시간도 아까워 죽겠는데, 그 나머지 시간은 그 민법하고 학개론에 투자를 하고, 투자하고, 그 공식법 할 때는 둘 중에 하나만 외우라는 게 아닌 걸 외우든가 뭐라고 이거, 인 걸 외우든가 이렇게 하나만 외우라는 게 하나만. 그러면 이제 이 지적 공부가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아닌 건 필요 없고 인 것만 이렇게 딱 외우고 이게 아닌 건 아니겠죠?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한번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지적 공부에 대해서, 뭐예요? 일단 다음 중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적 공부가 아닌 것하면 이게 아닌 게 아니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자. 자, 그래서 일단 거기 지적 공부를 이제 보시면, 자, 여러분, 자, 요약지 몇 페이지에 거기, 몇 페이지냐? 23페이지 넘겨, 24페이지 보시면 그 지적 공부의 종류, 그래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나오죠? 그래서 일단 의가 나오고 2번은 편성인데, 항상 뭐예요?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종시에 있는 모든 토지대장, 세종시에 있는 모든 임야대장은 어디에? 세종시청에 뭐예요? 세종시청에, 자, 작성 비치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이걸 뭐라 한다? 물적, 물건을 중심으로 등기, 자, 이 공부를 편성한다. 물적 편성주의다. 이렇게 용어만 이해해 주시고, 거기 쌍가로서 한번 등록사항 별표합니다. 등록사항 별표하는데,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부터 먼저 외워야 되냐면, 자, 이 공부의 등록사항 중에서 이 소재하고 지문은 모든 공부에 다 있어요. 이건 공통사항이다. 공통사항. 그 다음에 우리가 지목은 뭐예요? 지목은 어디에는? 대장에는 뭐예요? 대장에는 정식명칭, 목장용지면 목장용지라고 쓰고 학계용지면 학계용지로 쓰고, 자, 우리가 뭘 배울 때 지목을 배울 때 표현을 했어요. 정식명칭 쓰다니죠. 근데 어디에는 그 지적도나 임야도에는 뭐예요? 지적도나 임야도에는, 자, 도면에는 뭐예요? 부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첫 번째 글자가 원칙인데 두 번째 글자를 하는 게 두 장을 얼마 차라고? 천원 차이다, 이렇게. 천원 차다, 이렇게. 자,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면적 있죠? 이 면적은 뭐예요? 면적은 오로지 어디에만 있다 그랬어요? 면적은 대장에만 있다 그랬어요. 면적은 대장에만 있고. 그 다음에 경계는 어디에만 있고,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돼 있고. 그 다음에 뭐는, 좌표는 뭐예요?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 좌표는 어디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 소식적에는, 자, 시험 문제 할 때면 다음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상이 아닌 거, 지적도 임야도 등록상이 아닌 거 물어보면 뭐가 답했어요? 면적 아니면 좌표가 답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를 지나서 조금 문제가 뭐예요? 조금 이제 단계를 높여갖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다음 중, 자, 공인중개사가 매수자한테 사는 사람한테 그 지적도 임야도 등본을 떼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 중 뭐예요? 설명할 수 없는 게 뭐냐? 이제 문제가 조금씩 있죠? 조금씩 발전하는 거죠. 지금 단계를 높여갖고. 그럼 이제 답이 뭐였냐면 소유자 표시가 답이, 소유자 표시. 여기는 이제 이건 토지 표시니까 소유자 표시가 아니니까 이걸 외우자는 게 뭐라고? 자, 이렇게 뭐예요? 소지공, 소지공 뭐예요? 소대장은 군인이 됐는데, 소지공이라는 사람이 군인이 됐는데, 아르투시, 그러니까 육사가 아니라 아르투시 나와서, 공대 나와서 뭐예요? 아르투시로 소대장 됐다. 그래서 소지공 소대장은 공대 나왔는데 군인이니까 무슨 도장 갖고 있고, 목도장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경대에 살고 있는 좌경 면장은, 좌경 면장님은 민간이니까 무슨 도장? 축도장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외워보자. 그래서 뭐하고 뭐는 이 소재하고 집어는, 자, 이런 식으로 소재하고 지문은 모든 공부에, 이 모든 공부에는 다 뭐가 써있다는 얘기니까 소재 지문이 다 써있다. 공동사항이다. 방금 얘기한 대로 소유자 표시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요 네 가지 있죠?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에만, 자, 소유자 표시가 돼 있어요. 왜? 아, 대장이니까 뭐예요? 자, 이 땅 주인이 누군가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 공유지연명부에는 하나의 땅을 여러 사람이 공유로 갖고 있으니까 두 사람 이상이.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 갑을 병정이
네 사람이 하나의 땅의 소유권자니까 공유 부동산이죠. 그래서 공유지역 명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도 써야 되고 그 사람의 지분도 써야 되니까 이 소유자 표시가 있다. 마찬가지로 대지권 높은 아파트니까 땅 하나에 아파트는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니까 대지권 높다. 그 다음에 지목은 뭐예요? 지목은 어디하고 도면하고 대장에 있고 그 다음에 경계는 어디에 있고 도면에 있고 좌표는 어디에 있고 경계점 뭐예요? 경계점 좌표 뭐예요? 좌표 등록부에 있고 그 다음에 면적 어디에 있고 대장에 있고 축척은 어디하고 도면하고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 대장이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눠드린 노트 있죠? 노트 이 수강노트 몇 페이지에 뒤에 30몇 페이지 있어요. 뒤쪽이다. 38페이지인가? 38페이지 쪽에 있을 것 같은데. 아, 38페이지가 아니라 39, 다음 장인가 보다. 자, 그 39페이지 맨 위에 있죠? 맨 위에, 39페이지 맨 위에 저 써놨으니까. 여기, 39페이지. 그거 맨 뒤에, 거기. 예. 거기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하나씩 외우셔야 돼. 그거 외워야지만이, 그 시험 문제 찍을 수 있으니까, 그거 꼭 외우셔야 돼. 어? 중요한 말 있어. 그럼 이게 정리가 되면, 이게 외워지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시험 문제 볼 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시험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다음 중 뭐예요? 이렇게, 이 도면을 그려놓고, 이 축척이 500분의 1, 이 도면, 이렇게 도면을 그려놓고, 자, 이게 도면을 그려놓고, 이 땅이 뭐예요? 이 땅이 뭐 72에 뭐 2다. 그러면 여기 이제 4번에 뭐라고? 72에 2 뭐예요? 2. 자, 2 필지에, 자, 70에 2 필지에 면적은, 예, 경계점, 좌표 뭐예요? 좌표, 등록부에 등록이 됐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났어요. 그러면 72에 2라고 하는 이 땅의 뭐예요? 이 면적은 뭐예요? 면적은 경계점 좌표부에 등록됐다. 이게 틀린 말이야. 어? 왜 그러냐면 면적하게 되면 면적하면 뭐가 외워져야 돼? 이거 면장님이죠? 경대에 살고 있는 자경 면장님이니까 면적은 어디에만 있다는 얘기니까 토지대장과 임매대장이 있으니까 이걸 외우라니까. 이거 외우면 그 지문 딱 보면 그게 딱딱 떠오르도록 외워주셔야 돼. 어? 자, 근데 지금 당장 외우라고 시험 볼 때까지 외우라고 시험 볼 때까지 그 26일까지 외우라니까 잠깐 머릿속에 외워갖고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그래서 소지공 소대장이라는 사람이 자 어디나 그 소지섭 요새 연애 안 되면서 몇 살 차이라 그랬지? 걔가 17살 차이인가? 어, 그래 그 소지섭 그쵸요. 어? 소지공 소대장 괜히 나도 이혼하고 딴 사람 만나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야 뭐라고 소지공 소대장은 뭐야 어디 나왔는데 소지공이라는 소대장이 공대 나왔는데 무슨 도장 갖고 있고 목도장 갖고 있고 경대에 살고 있는 자경 면장은 무슨 도장 축도장 갖고 있다니 외우라니까요. 어? 하여튼 외우고 까먹고 또 외우고 까먹고 그렇게 반복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이렇게 뭐예요. 토지대장이 있는데 대장은 네모나게 생겼는데 그 왼쪽에 뭐예요. 뭐가 있어요. 고유번호가 있어요. 이 고유번호는 뭐예요. 열업자리 알겠죠. 앞에는 열자리는 자 소재고 중간에 1번은 뭐예요. 1번이면 토지대장 자, 2번이면 임해대장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8자리가 집원인데, 뭐 여자고 고돌이 없다 여자였어요. 고돌이 없다. 고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고유번호는, 이 고유번호는 도면에는 없다. 이 고유번호는 뭐예요? 자, 전산처리에 용해서 하는 건데, 한 필지가 등록되어 있는 모든 공배는 다 고유번호가 있어요. 근데 지족도나 임해도는 여러 필지가 등록되어 있으니까, 여기만 고유번호가 없다는 게 이것도 한 필지를 등록하니까 다 고유번호가 있다는 거죠. 고유번호가 있고 고들이 없다 꼭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자 충청남도 서천군 소재 땅번호 집원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 그 다음에 뭐예요 면적 그 다음에 면적 옆에 뭐가 있어요 토지에 이동사유가 있다 그랬어요. 토지 이동사유 토지 이동사유가 뭐냐 예컨대 신규 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있죠. 그렇게 뭐예요 그렇게 자 최초로 바다를 매립하면 여기 이동사유에는 최초로 쓰는 게 신규등록이다. 그 토지를 뭐 하게 되면 분할하게 되면 땅이 하나 새로 생기죠. 새로 생기니까 또 최초로 대장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쓰는 게 뭐예요. 자 분할 쓰고 어디에서 100에 1에서 뭐예요. 2개옴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옮겨왔다니까요. 자 그런 식 그 다음에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소유자 표시를 하고 이 소유자가 뭐예요. 자기 소 잡는데 소 잡으려면 무슨 장비가 필요하다. 도축 장비가 필요하다. 아니죠. 뭐 잡으려면, 소 잡으려면 도축 장비 필요한데, 도가 뭐라고? 이게 도면 번호고.
자, 그 다음에 축이 축척이고, 장이 장번호고, 뭐예요? 이거 비고 얘기죠? 도면번호 축척, 장번호 비고다. 이 장번호라고 하는 것은 장번호가 2-1번이면, 아, 이 대장은 이쪽 중에 뭐예요? 1페지다. 이쪽 중에 1페지다. 그래서 모든 고유번호가, 고유번호는 뭐예요? 자, 1필지가 등록되어 있는 모든 공부, 고유번호가 있는 고등 공부는 뭐하고 이 장번호도 꼭 따라 붙어요. 고유번호 쓰면 뭐도 있다? 장번호도 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어디에는 이 도면에는 뭐예요? 도면에는 장번호가 없어요. 왜? 아, 지적도 임해도 도면에는 그림을 그릴 때 하나의 여러 필지를 그린 거지. 여기다 또 뒷장 넘겨서 그리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어디에는 고유번호가 있으면 모두 따라 붙는다고 장번호도 같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축장비단이죠. 그러면 소유권자가 소잡는다. 도축장비. 이 소의 뭐예요? 소의 등급 있죠? 물론 이제 뭐예요? 우리가 토지 등급인데. 토지 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소 가격 있죠? 자, 소유권자가 소를 잡는데 도축장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맨 아래는 등급하고 가격이 있다. 등급과 가격이 있다. 자, 그래서 소 생각하시고. 자, 이건 무슨 등급이고 토지 등급이고 뭐예요? 그 아래는 뭐라고? 각 지자체마다 있는 개별 공시 지감이 그 연월이다. 자, 그래서 대장에 뭐가 써 있는가는 그 왼쪽부터 고유번호 소재 집원 지목 면적 이동 사유 소유권자가 소잡는다 도축 장비 등급과 뭐라고 공시지가 그렇게 외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외워지면 우리가 공유지연명부라든가 대지권 루프는 이것만 외워도 뭐예요 정리가 되는데 일단 거기 요약집 몇 페이지에 거기 24페이지에 그 쌍가로서 한번 등록사항 꼭 별표 두시고 소재지분 공통이라 그랬죠? 소지공 그 다음에 지목은 목도장 면적은 면장 자 소유자 뭐예요? 소유자 표시 소유자가 표시 그 다음에 소유권자가 뭐예요? 갑에서 을로 바뀌면 소유권자가 변동한 날과 원이 있죠? 그러니까 뭐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소유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소유권자가 바뀌니까 등기부에서 항상 뭐가 있다고? 소유권이 변경한 날과 원인이 꼭 있다. 소유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철판 보세요. 이 공인점명부에도 소유자 표시가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예요? 소유권자가 바뀌면? 왜? 갑이 2분의 1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2분의 1 지분을 남한테 뭐 할 수 있으니까? 이전할 수 있으니까 소유권자가 바뀌잖아. 그 항상 소유권자가 써 있는 데는 뭐가 있다고 또? 소유권에 변경한 뭐예요? 날과 원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소유자는 뭐가 따라 붙는다? 소유자가 변동한 날과 원인이 따라 붙는다. 그 다음에 거기 고유번호 있고 고돌이 없다 그랬고 도면번호 도축장비 장번호 축척 비고 이동사유 있죠? 맨 아래 등급과 뭐가 있다? 개별공시지가 있다 이렇게 보셨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5페이지 고유번호 보게 되면 습관적으로 뭐만 기억하면 돼요. 뭐 없다고? 고돌이 없다. 뭐 기억하자고? 고돌이 없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지목 X라고 돼 있죠? 그래 집원은 8자리 뒤에 있는데 고유번호는 집원 표시가 지목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무슨 표시가 안 돼 있다고? 지목 표시가 안 돼 있다. 지목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주민부가 대지권 루프는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가능성이 많은데 혹시라도 작년에 문제 나왔던 게 뭐니까 다음 중 뭐예요? 고유번호와 자, 이 공유주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적인 사항인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문제 나왔으니까 올해는 반대로 공통사항이 아닌 거 있죠? 아닌 것만 한번 이해해보자죠. 자 그러면 7번 보세요. 자 7번 보시면 공유지연명부하고 자 이 공유지연명부하고 뭘 비교해보자는 얘기예요. 이 대지권 뭐예요? 대지권 등록부를 뭐예요? 등록부를 비교해보면 일단 공유지연명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그래서 여기까지 외운 거 있죠? 여기까지 외운 거를 뭐예요? 외운 걸 가지고 추론해서 여긴 도대체 뭐가 써있는가 보자죠. 일단 뭐는 공통이라고 했어요? 소재하고 집어넣은 공통이라고 했죠? 모든 공배는 다 써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고돌이 없다 그랬으니까 어디에는 도면에만 고유번호가 없으니까 여기도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 고유번호가 있다 아니 고유번호 그죠? 그 다음에 고유번호하고 뭐예요? 장번호 따라붙죠? 왜? 한 필지가 등록되어 있는 모든 공배는 다 뭐가 있어요? 공유지연명부에 장번호가 있다 장번호 자 그 다음에 자 소지공 소유자 표시 자 어디에는 이 공유지연명부는 무슨 표시가 되어 있어 이거 소유자 표시 그 다음에 하나의 땅을 두 사람 이상이 갖고 있으니까 뭐라고 소유권에 뭐예요 소유권 지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이 변경한 소유권 뭐예요 변경 뭐예요 변경 일자와 뭐가 있다는 게니까 원인이 있다 안죠 그죠 자
여기까지, 여기 이제 공유지와 명부의 등록상이다. 자, 책 보시면, 거기, 요약 책 보시면, 어디에, 25페이지에, 쌍갈 1번, 공유지 연명부, 그래서, 자, 첫 번째 점, 1필지 소유권자가 몇 사람 이상일 때, 두 사람 이상인 경우에, 소유권, 지분 등을 등록하는 공부인데, 자, 그 밑에 소재 지분 공통이라고 했죠? 네, 소유권 지분, 소유자 표시, 고유번호, 공유지 연명부의 장번호 있죠? 이런 게 등록돼 있다, 아니겠요. 자, 그러면, 이 대지공동부도 마찬가지, 아파트 집합 건물 얘기죠? 집합 건물이니까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 단죠. 그러면, 자, 7번 보세요. 여기까지는, 이거하고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다 어디에도, 이 대지공동부에도 뭐예요? 똑같이 등록됐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여러분이 기억할 사항 뭐냐면, 그러면 이 대지권 등록부에만, 이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게 뭐냐, 이죠. 자, 이 세 가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기억하자, 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파트, 여기 동네 아파트 사시니까, 아파트 보게 되면, 자, 보게 되면, 이 옆에 있는 아파트 그 벽면에, 이 벽에, 벽에 써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가재마을이라고 써 있어요. 무슨 마을이라고? 가재마을이라고 써 있어요. 가재마을. 그죠? 가재마을이 써 있어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거 뭐냐면, 왜 해필은 그 많은 명칭 중에서 그 가재마을이라고, 가재마을 사시죠? 옆에 산다니까. 그 왜 가재마을이야? 아, 그러면 원래 여기가, 여기 하천이 있었는데, 이 하천에 가재가 많이 잡혀갖고, 하천, 여튼간에 아파트 벽면에 써 있는 게 이게 가재마을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건물 명칭이에요. 이걸 뭐라 한다? 건물 명칭이라 한다. 건물 명칭이에요. 건물 명칭. 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토지가 있을 때 토지가 뭐예요? 토지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지번이 100번지고, 이게 101번지고, 이게 102번지고, 이게 103번지 얘기죠? 103번지. 그러면, 이 땅 번호가 있으니까 이 토지 등기부는 뭐예요? 무슨 순서대로? 지번 순서대로 편철을 해요. 토지 등기부는. 무슨 순서대로? 땅 번호, 지번 순서 편철한다니까요. 근데, 아파트는 자, 한, 땅 하나에, 우리가 뭐, 집합 건물은 합병해서 하나의 지라 그러죠. 한 필지에, 한 필지에 여러 동에, 수동에 이렇게 아파트 동이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재마을도 뭐예요? 가재마을도 뭐, 601호, 602호, 603호 있죠? 그러겠죠? 그게 만약에 602호야, 응? 그러면, 이렇게 601호, 602호, 603호 하게 되면 필지는 하나가 있는데, 그 각 건물들이 뭐가 같다는 게, 대지 지번이 같죠? 대지분이 같으니까 건물 등기부를 순서대로 철하려면 자 등기부를 철할 순서가 필요한데 그래서 만드는 게 뭐라고 이게 건물 번호다니 건물 번호 이 건물 번호는 뭐예요 등기부에서 필요한 거예요 어디서 필요하다고 등기부 편철할 때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대지권 등록부에는 뭐가 건물 명칭을 써야지 건물 명칭 대외적으로 건물 명칭 써야지 건물 번호 쓰는 게 아니다. 그 내가 이제 학원에 나와서 뭐예요? 혹시 어디 사세요? 물어보는데 갑자기 나 601동에 산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고. 무슨 가재마을에 산다든가, 하여튼 무슨 명칭을 얘기해야지. 무슨 얘기 하시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자,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상인 것만 고르라 그래서 뭐 들어가면 안 돼, 이거. 건물 번호 들어가면 안 돼요.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뭐가 아니라고? 건물 번호가 아니고, 뭐라고? 건물 명칭이다. 이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내가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이게 바로 예컨대 뭐예요? 602호에 901호에 산다 그러면 이 901호가 이게 바로 뭐예요? 자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뭐라고? 전유 부분의 전유 부분의 뭐예요? 건물 뭐라고? 건물 표시다 아니게요. 그 다음에 사람이 땅에 대해서 갖는 비율이 아니라 뭐예요? 건물 평수가 만약에 30평은 20평보다 땅 비율이 많고 40평은 30평보다 땅 비율이 많겠죠? 그래서 이 전유 부분의 건물 그 평수가 이 땅에 대해서 갖는 비율을 우리가 대지권 비율을 한다. 대지권 비율. 그 만약에 뭐예요? 시험 문제 만약에 혹시라도 올해 뭐예요? 올해 혹시라도 안 나오겠지만 나올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 공통사항이 아니라 다음 중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이 셋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이 셋 중에? 왜 이 세 개는 어디에만 있어야 되니까? 대지권 비율이만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하고 대지권 비율은 안 외워도 뭐예요? 외우지 않더라도 이건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 대지권 높이 있는 건 뭐예요? 이거는 보면 이해해야죠, 보면. 근데 뭐는 헷갈려, 이제? 건물 명칭인지 건물 번호인지 이건 헷갈릴 거 아니야, 이건 분명히 헷갈린다니까. 오늘 듣고 이따 한 시간 뒤에 또 물어보면 헷갈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나 외우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이게 이제 건물 명칭이냐, 건물 번호냐 얘기했을 때 자, 우리가 대지권이니까, 대지이니까, 지칭, 그래, 칭.
자, 명칭 하면 대지, 지칭, 지칭, 그죠? 어, 그래서 건물 명칭이다. 이렇게 포인트를 넣고 기억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까먹는다니까. 건물 번호인지 건물 명칭 까먹으니까. 그것만이라도 좀 기억해달라는 게. 그래서 여기 쌍가리 1번 대지권 노빼는 그 두 번째 점에 그 대지권 비율 동그라미, 대지권 비율.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동그라미. 그 다음에 거기 건물 명칭 그 세 가지나 동그라미 치고 그 세 가지나 좀 기억을 해보자, 진짜. 자, 그 다음에 거기 지족도 임야도예요. 지족도 임야도는 자, 도면은 뭐예요? 중요한데 그 지족도 임야도에서 뭘 봐야 되냐 하게 되면 자, 분명히 자, 이렇게 토지대장의 지번이 30이라고 하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 자기 토지 지목이 전입니다. 그러면 자, 면적이 500제곱미터인데 이걸 아무리 쳐다봐도 자, 이 도면에 내 땅이 어떤 모양으로 하고 있는지 형상을 알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만드는 게 지족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지족도 뭐예요? 지족도 임야도가 있는데 자, 지족도하고 임야도가 있는데 우리 작년에도 문제 났지만 이 지족도는 지니까 그 다음에 지 치읓하니까 이 축척이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축척이 몇 개를 쓴다고 7개를 써요. 근데 임야도는 뭐예요? 2이니까 자, 축척이 뭐예요? 2이니까 뭐예요? 축척이 몇 개 쓴다는 얘기예요. 2개를 써. 어? 자, 그래서 이 축척이 임야도는 6천하고 3천을 쓰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6천입니다. 근데 이 지족도는 7개 쓰니까 6개 쓰는 게 뭐예요? 6천부터 해서 6천분의 1에 6천분의 2분의 1이 얼마냐? 6천분의 2분의 1이 얼마 이거? 3천분의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400분의 뭐예요? 2400분의 1에 뭐예요? 2분의 1이 얼마? 1200분의 1이다. 1200분의 1. 그 다음에 축척이 1000분의 1에 뭐예요? 1000분의 1에 1200분의 2분의 1이 뭐예요? 60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1000분의 1에 자 2분의 1이 얼마 이거? 어? 500분의 1이다. 500분의 1이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어? 자, 이렇게 일곱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뭐예요? 2분의 1이라 6천의 자, 6천의 두 배죠, 두 배. 2배. 두 배가 뭐예요? 3천이고. 어, 그다음에 2400의 두 배가 뭐예요? 1000 자, 1200이고. 1000분의 1의 두 배가 500이고 1200의 두 배가 600인데 이렇게 몇 가지 쓴다는 얘기예요, 이거. 읽었어요. 작년 시험 문제에 다음 중 뭐예요? 우리 지족도 우리 도, 자, 이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자, 우리가 쓰는 축척이 뭐예요? 옳은 것을 골라라 해서 일곱 가지 얘기인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뭐예요? 농촌이 제일 많으니까 제일 많이 쓰는 축척이 뭐예요? 1200분의 1 많이 씁니다. 자, 임야도는 두 개라 그랬죠? 뭐하고 뭐가 있다는 게 이거. 6천분의 1하고 뭐예요? 3천분의 1이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축척이 6천분의 1입니다. 그러면 자, 이 도면의 등록사항 그래서 여러분 거기 몇 페이지에 26쪽에 있죠? 26쪽에 자, 거기 그 26페이지 위에 그 쌍가리에서 한번 등록사항 거 별표합니다. 그 등록사항 꼭 별표해 두시고 그러면 이 도면을 보면 도면을 보게 되면 왼쪽에 십자가 모양이 있습니다. 십자가. 자, 뭐가 있다고? 십자가 뭐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색인도라고 얘기해요. 색인도.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이 색인표라고 하는 것은 자, 내가 찾고자 하는 뭐예요? 이 책 같은데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있죠? 색인표 있죠? 어, 근데 이건 그림이니까 색인도로 한다, 색인도. 근데 왜 십자가 모양이냐면 대한민국 뭐예요? 전국 방방곡곡 있죠? 이 전국 방방곡곡을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몇 도? 38도선 네, 125도, 127도, 129도 서부, 중부 뭐예요? 동부 원점, 과사 원점을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뭐라고? 위선하고 뭐예요? 뭐가 만나는 점? 위선하고 뭐예요? 경선이 만나는 점에 뭐예요? 이렇게 이 도면을 다 설치한다는 점. 그러면 하나의 도면이 있으면 위아래 좌우, 하나의 도면이 있으면 위아래 좌우 있죠? 도면이 하나 있으면 위아래 좌우에 대한 게 뭐예요? 십자가 모양이 나타나므로 자, 우리가 이것은 뭐예요? 이 도면에, 도면을 작게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만약에 내 지금 뭐예요? 대장상, 여기 도면 번호가 뭐예요? 6번이라면, 자, 몇 번을 찾아간다는 게 중간에 6번을 찾아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토지가 어느 도면에 있는가를 뭐예요? 쉽게 찾게 해주는 뭐예요? 그 도면을 우리가 색인도로 한다는 게. 그래서 이 도각, 지족도나 임야도의 왼쪽 위에 뭐라고? 색인도라고 그려놓고, 찾고자 하건 뭐예요? 찾고자 하는 그 필지에 뭐예요? 필지에 대장상 도면번호를 써놓은 곳이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4, 5, 6, 7, 8 이렇게 해서 만약에 뭐예요? 이 지금 뭐예요? 이 중간 번호가 만약에 5번이라면 이 5번이 중간인 뭐예요? 이 도면, 윗도면을 찾아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 이 네모나게 그렸는데 이걸 우리가 뭐예요? 도면의 외곽선이다. 이걸 우리가 도각선이라고 얘기한다. 도각선. 도각선은 이게 뭐예요? 무슨 선이고 위선이고 경선이니까 동서남북의 전개 방향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도면을 뭐예요? 내가 도면을 지족도나 임야도 도면을 엎드려서 보든 누워서 보든 옆으로 보든 항상 위가 북쪽이고 여기 남쪽이고 동쪽이 서쪽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세균도 바로 옆에 무슨 무슨 군 무슨 무슨 면, 이게 바로 뭐예요? 소재입니다. 그 다음에 지족도라고 쓰는데 이 지족도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걸 제목과 뭐예요? 명칭이다. 그래서 제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제명 바로 옆에 또 뭐가 있냐면 축척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외우자는 얘기예요? 축도작. 축척은 도면하고 뭐예요? 도면하고 자 대장에만 있다. 축도작. 그럼 당연히 뭐예요? 소재하고 뭐라고? 소재하고 집원은 공통이니까 여기 30 전하게 되면 이 30이 뭐라고? 집원. 그래서 뭐하고 뭐는 소재 집원은 공통이다. 그 다음에 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목이다. 이게 지목. 이 선이 뭐라고? 이 선을 우리가 뭐예요? 경계라고 한다. 경계. 그래서 어디에는 도면에는 왼쪽에 십자가 모양 세 개부터 해갖고 색인도 소재 집원 뭐예요? 지목. 자, 그 다음에 그 경계. 그 다음에 뭐예요? 지족도라는 제목과 명칭 축척 있죠? 그 다음에 이 도면의 도로에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동그라미 쳤는데 십자가 모양으로 된 걸 우리가 자, 이걸 지적 삼각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뭐예요? 자, 동그라미가 시커멓게 다 틀어진 걸 우리가 뭐예요? 그건 삼각 보조점입니다. 근데 이렇게 도시 지역에서 있죠? 축척이 500군의 그 도시 지역에서는 이렇게 동그라미 쳐 이게 바로 뭐예요? 도근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는 이 도면에는 뭐예요? 도면에는 뭐가 있냐면 지적 자, 이렇게 뭐예요? 지적 자, 삼각점 및 자, 삼각점 및 기준점에 이렇게 삼각점 및 자, 그다음에 뭐예요? 기준점에 뭐라고? 기준점에 위치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문화되고 자, 없어 갖고 사문화됐지만 그래도 법에 남아 있는 게 뭐냐면 건축물 및 이렇게 건축물 및 구조물에 있죠? 구조물에 뭐라고? 구조물의 위치가 표시돼 있어요. 그래서 맨 뒤에 뭐라고 하면 기준점의 위치 구조물의 위치, 이렇게 위치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어디에 있는 거라고? 도면에 있는 거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무슨 단어가 보이면 기준점의 위치, 구조물의 위치, 무슨 위치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어디에 있는 거라고? 도면에만 있다라고 이렇게 자,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축척이 얼마? 축척이 500분의 1인, 자, 이렇게 뭐가 있고, 이 색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축척이 500분의 1이고, 자, 그 다음에 무슨 무슨 시, 무슨 무슨 구, 그 다음에 지옥도라는 제목이 있고, 그 뒤에 뭐라고 이거? 예, 좌표라고 씁니다, 좌표라고. 좌표고. 그 다음에 이 핏지들이 워낙 뭐라고? 워낙 땅값이 뭐하니까? 땅값이 워낙 다 비싸니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토지배열이 이제 규칙적입니다. 자, 그래서 핏지가 있고, 이게 뭐 도로도 있죠? 이게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핏지들이 쭉 지어져 있죠? 그건 토지 하나하나마다 다 뭐예요? 땅값이 뭐하니까?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이 필체 하나마다 다 뭘 작성해야 돼요? 경계점 좌표도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경계점 좌표도표를 이 필체 하나를 면적을 보다 정밀하게 산출하려면 이 다 뭐가 있으니까 이거 좌표가 있죠? 좌표가 이 좌표가 있으니까 좌표를 계산해서 자, 이 거리를 하나 거리를 1cm까지 산출하기 위해서 다 뭐가 필요해요? 다 경계점 좌표도표를 다 작성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축척이 뭐예요? 축척이 500분의 2 도면에는 이 경계점 간에 25m 몇 cm? 10cm. 25m 10cm. 그 다음에 뭐예요? 26m 27cm. 그 다음에 18m 뭐예요? 25cm. 18m 25cm. 18m 뭐예요? 27cm. 이런 식으로. 자, 토지 하나마다 다 경계점 간의 거리가 있다. 경계점 간의 거리.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몇 쪽에, 거기 26쪽에 위에 쌍 가려서 한번 별표를 했죠? 그래서 왜? 소재 지번은 공통, 지목은 녹도자. 경계는 뭐예요? 도면에만 도면의 색인도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도면의 제목 및 축척 축도장 제명이라는 건 제목과 명칭이에요. 그 다음에 도각선과 그 수치 있죠? 그 수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이 도면의 오른쪽 위에 249,400이라고 9,600이라고 그 다음에 114,500이라고 그 다음에 24만 뭐예요? 9,000 자 9,200이라고 114,000 뭐예요? 4,000이라고 이런 아랍의 숫자가 수치가 있어요. 이게 좌표예요, 좌표. 그 이 좌표라고 하는 것은 어디 우리가 보통 뭐예요? 우리가 보통 뭐는
이 수학은, 자, 수학은 함수는 뭐예요? 함수는 y하고 x축 있죠? 이 y하고 x축을, y축하고 x축을 이 0하고 0으로 놓습니다. 그 0하고 0으로 놓으니까 만약에 뭐예요? 이 원점과의 거리를 나타낼 때,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게, 이게 하나의 도면이라든가 하나의 필체예요. 그러면 이 도면이 원점과의 거리, 왜? 우리는 뭐예요? 이 38도선과 127도 이게 뭐예요? 이 가상 중본점을 대표적으로 하니까, 이걸 뭐예요? 이걸 y하고 x축으로 놓으면 이 원점과의 토리들이, 자, 도면이, 원점에서 거리가 얼마냐, 얼마나 떨어졌냐, 그 얘기 지금. 그러면, 요게 하나의 도면이라면, 이건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x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네 칸이죠? 요거는 x방향으로 네 칸 떨어져 있고, y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죠? 그죠? 그 요게 쓴 게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y축이라는 얘기고, 요게 뭐라고 해요? 요게 요쪽이 뭐예요? 요게 x방향이라는 얘기, x방향. 어? 그러면, 자, 그러면, 이 지금 뭐예요? 우리가 요 원점을 수학은 0과 0인데, 우리 지적에서는 x방향은 20만. y방향은 뭐라고 이거? 50만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가 38도선이니까 여기 뭐, 여기 38도선이 개성 밑으로 여기 지나가죠? 그럼 여기가 서울이면 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보통 목포까지가 한 380km고 부산까지가 뭐 420인가 그 정도 되죠? 어? 어, 그 정도 돼야 400 넘어 여튼 간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남해안까지가 보통 거리가 얼마라는 얘기니까 50만 뭐예요? 50만 미터. 50만 미터면 50만 뭐예요? 50만 미터면 뭐예요? 500km라는 얘기죠? 왜? 1km는 1000m니까. 어?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제주도나 마라도까지 도면을 작성하려면 55만까지 넣을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뭐예요? 요 원점이 여기가 이렇게 원점인데 요 원점이 어? 이 원점이 출발이 y방향은 50만이니까 어, 절대, 이 위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 위로 올라가는 건 뭐예요? 그건 아무리, 우리가 뭐예요? 그, 뭐, 남북 무슨 어쩌고 찾아도 이쪽으로 올라가면 신고당해. 어? 항상 어디로? 밑으로 내려야 되니까. 여기 얼마라는 얘기니까. 24만 9600이니까 50만부터 밑에 내려오면 이게 40만. 그죠? 그 30만. 그 다음에 24만이니까 25만이니까 요 위치가 여기라는 얘기니까. 전문가들이 보면, 이 좌표를 보면, 어? 그러면, 우리가 출발이 뭐예요? 출발이,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출발이,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20만부터 출발하니까, 이쪽으로 가면 21만, 22만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왼쪽으로 가면 이제 20만이니까 19만, 18만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11만 4,500이니까 저쪽으로 갔다는 얘기 저쪽으로, 서쪽으로. 그러면 전문가들이 딱 봤을 때는, 아, 이걸, 이 도면을 딱 보면, 이게 어디에, 이쪽, 어디에, 요쪽 어디에, 그, 충청남도 논산이나 간경이나 아니면 뭐야 아니면 우리가 동학에서 얘기하는 그 우금치 거리 뭐 우금치 고개 있죠 우금치 고개 그쪽을 나타낼 것이다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됐는데 갑자기 손님이 뭐야 손님이 와서 어 멍뚱멍뚱 있다가 뜬금없이 물어본다는 게 도면을 보여주면서 공인중개사 사장님 혹시 여기 도면을 보면서 여기 오른쪽에 수치가 있는데 여기 아라비아 숫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이제 뭐냐면 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괜히 뭐예요 소금 뿌려가면서 뭐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이게 뭘 얘기한다고 원점과의 뭐예요 거리를 얘기하니까 이게 좌표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자 이렇게 수치를 주어주고 다음 중 이 도면상의 면적이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24만 9600에서 24만 9200이니까 이 실제 거리가 400m야 여기 거리는 뭐예요? 11만 4,500과 여기 11만 4,000이니까, 어? 여긴 500이야. 그래서 4, 5, 20, 이 전체 면적이 20만이다. 이게 20만. 어?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낸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은 여러분 생각에 지금 살아있을 것 같아요? 죽었을 것 같아요? 죽었어요. 여튼 간에. 그다음부터 안 내는 거 보니까 죽었다 생각하시고. 자,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좌표다. 무슨 단어가 보이면 우리가 이 지정에서 나와서 뭐라고 수치라는 단어가 보이고 그러면 이게 좌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각선의 좌표, 수치는 좌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뭐예요? 그 아래 자 거기 경계점간의 그 거리 출치시고 그 경계점간의 거리 그 경계점간의 거리는 경계점 좌표 분포 시행적이니까 축척의 500분의 1이죠? 그 옆에 쓰는 색 지족도라고 절대 어디에만 있어야 돼요? 지족도에만 있어야 돼요. 지족도면 이면에 이런 거 없어요. 이 경계점간의 거리는 어디에만 있다고? 지족도에만 등록돼 있다. 절대 어디는 없다고? 임야도에는 없다. 지족도에만 있다. 임야도는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랫줄에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구조물 위치,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 위치 나오죠? 뒤에 구조물의 위치, 기준점의 위치, 위치라는 단어가 보이면 도면에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 그 아래에 이제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 나왔죠?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은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그 지적도 동그라미. 자, 지적도라 그랬는데 작년에 시험에 임야도라 나왔죠? 임야도가 아니라 뭐예요? 지적도라니까. 그 다음에 이 도면의 제면 끝에 동그라미 끝에. 왜? 재작년에는 앞에라고 나왔었죠? 앞에 아니라 뭐라고? 끝이다니. 자, 7번 보세요. 자, 이렇게 이 지적도라고 하는 제목과 명칭 끝에 좌표라고 쓰죠? 이 좌표라고 이게 수치 좌표라고 쓰는 걸 앞에 쓰는 게 아니라 어디 쓴다는 얘기고. 끝에 쓰는 이게 재작년 문제야. 근데 지금 적어도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는, 아하, 요즘 시험 문제 내는 인간들은, 인간 중에 하나는 뭐만 낸다는 얘기니까. 맨날 선이냐, 후냐, 앞이냐, 끝이냐, 지적도냐, 이면은 이런 것만 갖고 온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이 인간이 요번 시험에 또 들어가갖고 시험 문제를 이거 갖고 또 낸다면 뭘 바꿀 것인가? 이제 다 바꿨잖아. 뭐라고? 그 지적도를 임야도로 바꿨고, 도면의 제면 끝이 아니라 앞에라고 바꿨고, 재작년에. 그러면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서 뭐 할 수 없다고? 측량할 수 없음이라 기재된다 그랬죠? 그 측량할 수 없음을, 측량할 수 있음이라고 쓰면 틀리겠죠? 어? 측량할 수, 여기, 그러니까 요 도면, 자, 실패하세요. 이 축척이 500분의 이 도면, 요 도면 아래, 이 도면 가지고 뭐 하지 못한다는 게요. 측량하지 못한다는 게, 측량할 수 없음이라 되겠죠. 여기다 써놓는다니까. 뭐라 써놓는다고? 없음이라 쓰는데, 만약에 있음이라고 그러면 틀리겠지. 있음이 아니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지역에 뭐예요? 누가,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이 자기네 필지 갖고 경계 다툼이 있으면, 이 경계복원 측량을 하는 데는, 가봐, 니 땅이 이만큼이다, 니 땅이 이만큼이다, 라고 측량해 주려면, 뭘 갖고 해야지? 좌표 갖고 하는 것이지, 이 도면 갖고 뭐 하면 안 된다는 게 이거. 측량하면 안 된다, 아니죠. 어? 절대 이 지역은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자, 측량을 하더라도 뭘 갖고 한다고? 좌표 갖고 측량하지, 이 도면 갖고 측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없음을 있음으로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 뭘 고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그러면. 거기 딱 봤어요. 뭐 고칠 게 뭐가 있어요, 또. 자, 지적도를 임야도로 고쳤어. 그 다음에 끝을 앞으로 고쳤어. 그러면 거기 도각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그러니까 뭐예요? 오른쪽을 또 뭐라고 쳐놓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 깊이를 요하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 시험은 깊이를 요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했죠? 그 말만 하나씩 차례를 바꿔놓으니까, 그런 점만 이해해 주시는데, 여튼 간에, 자, 잘 기억합니다. 이 도면 갖고 뭐 하지 말라고? 측량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 지역은 절대 도면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갖고 한다고? 좌표 갖고 한다니, 좌표 갖고. 자,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이제 경계점 좌표도 높은데, 의 나오죠? 의 나오는데, 의는 여러분 별표를 조그맣게 한번 합니다. 조그맣게. 조그맣게 해 두시고, 자, 봐주시는데, 이 지역은 뭐예요? 자, 지적법 75년 2차 개정으로 도입이 됐는데, 자, 지적소관청이 필요한 인정하는 지역이니까, 절대 뭐라고, 경계점 좌표 눈부는 전국적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다. 전국적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충청, 지금 아직도 충청남도 연기군이 아직도 있긴 있죠. 연기군 없으니까, 아예 사라졌습니까? 다 그냥 세종시로 돼갖고 연기군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 연기군 중에서 일부만 세종시가 되고 나머지 연기군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여튼간에. 그러면 그 충청남도 서천군청에 가서 경계점 좌표 놓고 등본을 띄러 왔다 그러면 뭐예요? 띄어져요? 안 띄어져요? 그런 데는 없지. 경계점 좌표 놓고는 어디에만, 아, 세종시청 가서 띄어달라면 띄어주지. 그러니까 이런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만 있다는 게, 도시지역에만. 자,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는 게. 두 번째, 대장 형식의 도면의 성질을 갖는 공부다. 무슨 얘기예요? 자, 이 경계점 좌표 눈부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뭐예요? 경계점 뭐라고? 경계점 이 좌표 뭐예요?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이 경계점 좌표 눈부는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 필지를 등록하니까 한 필지씩만, 토지 하나에 하나씩만 경계점 좌표 눈부 하나씩 있는 거죠. 하나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대장, 토지 대장도 마찬가지고, 토지 대장도 뭐예요? 한 필지에 등록하니까 대장 형식을 갖고 있다는 점. 근데 이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뭐예요? 이 도면에 있는 무엇을, 이 경계점을 좌표로 표시했으니까, 자, 도면의 형식을 갖춘 내용에 뭐예요? 도면의 내용을 띄고 있다. 중간적인 공부다는 점. 그다음에 장점은 정밀하다. 우리가 이제 지적을 공부하면서 정밀하다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면적을 보다 정밀하게 산출하기 위해서
거리를 뭐예요? 거리를 자 1cm까지 한 것이다. 1cm까지. 단점은 1번이 이해하기 힘들다. 단점. 1번이 이해하기 쉽다 그러면 틀리고. 그 다음에 그 토지의 경계결정과 지표현상의 보고는 자폐한다 그랬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토지를 경계를 결정하거나 복원할 때는 자 이렇게 뭐예요? 자 복원 측량할 때는 이 도면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갖고 한다는 게 이거 좌표 갖고 한다는 얘기 좌표 갖고 그러면 자 도대체 이런 경계장 거리를 어떻게 산출하냐 하게 되면 일단 이 토지 하나하나마다 경계점 좌표 높고가 있으니까 아 좌표 높으니까 자 이 토지 하나마다 이 경계점이 네 가지 네 개죠 그래서 뭘 그립니다 이 부호도 그리고 예, 경계점이 네 개 있으니까 부호를 붙여요 이렇게 부호를 붙인다 부호를 붙여서 1번의 x좌표와 y좌표 2번의 x와 y좌표 3번의 x와 y좌표 아, 4번의 x와 y좌표 있죠? 이런 식으로 각 뭐라마 각 필지 하나하나마다 다 경계점 좌표 분포를 작성하면서 뭘 만들어요? 이거 좌표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여기서 그랬죠? 자, 요 점은 뭐예요? 요 점은 자, x방향이 뭐예요? x방향이 네 칸이고 그 다음에 y방향 4하고 5고 요 점은 뭐예요? x방향 4고 y방도 4니까 여기서 요 거리는 뭐예요? 5에서 4표면 이게 1이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원점을 뭐예요? 원점을 20만하고 50만을 둬갖고 이 원점에서 뭐예요? 거리를 산출할 때 이 1번과 2번 요 거리는 요 거리 있죠? 요 거리는 1번과 2번 거리는 여기 y축 좌표 수치 요 수치에서 요 수치를 빼갖고 나온 거리가 얼마라는 게 이거 18m 25cm다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모든 토지 하나마다 다 뭐라고 이거 좌표를 다 계산해서 각 축척의 500분의 모든 도면은 다 뭐가 필요해지 이 경계점과 거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 지금 어? 자 그래서 나중에 뭐 할 때도 이 지역의 모든 이 지역의 경계를 결정하거나 경계를 복원할 때도 이 좌표 갖고 하는 것이지 이 도면 갖고 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거기 출시대 토지의 소유자 면적 자 면적을 알 수 없으니까 토지 대장 면적 형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족들 함께 비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높은 수반 지역은 경계점 좌표 높고 그러니까 도시개발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 지역은 항상 공부 세 개를 함께 비춰야 되는데 그게 무슨 대장하고 토지 대장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자 지족도 하고 또 뭐하고 이거 경계점 좌표 뭐예요? 좌표 등록부를 뭐 한다는 게 이거 함께 비춰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뭐 한다는 게 이거 함께 비춰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응?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문제를 오늘 나눠준 문제 1번을 보면 1번을 보게 되면 다음 중 뭐라 했어요? 다음 중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 같아서 임야대장 토지대장 이 대장에는 소재 토지의 소재는 공통 그 다음에 뭐예요?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은 맨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경계점 좌표는 뭐예요? 좌표와 부호도예요. 좌표와 부호도지 거기에 건축물의 구조물 위치 나오죠? 위치 나오면 이거 문제 거기 없어요? 그래요 그거 이거 문제 푸는 거죠. 자 거기 그 뒤에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구조물들이 위치 나오죠? 7번 보세요. 항상 어디에 이렇게 기준점의 위치나 구조물의 위치 이 위치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어디에만 있는 거 이거 도면에만 있는 거 무조건 어? 어디에만 있다고? 도면에만 있다. 그러니까 그게 답이고 그 다음에 3번 대주권 등본은 대주권 비율과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임야도 나오죠? 경계 있고 그 다음에 위치 나왔죠? 공유점 면부에는 소유권 지분 및 소유자 표시가 변경한 날 원인 자 2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다음 이게 작년 시험이죠? 그 지적도면의 등록상에 관해서 틀린 거라서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할 때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세금표를 작성 갖춘다. 자, 이 일람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필요할 때만 만드는 것이지 무조건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람도는 이렇게 기타 공부예요. 기타 공부. 자, 그래서 다음 시험에 지적도나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에서 일람도는 뭐예요? 일람도는 기타 공부지 등록사항이 아니에요. 기타 공부도 아니죠. 여기는 색인도죠? 색인도를 일람도로 바꿔놓으면 안 돼요. 이건 색인도는 뭐예요? 도면의 등록사항이지만 일람도는 기타 공부도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척은 7종과 2종이 있고 지족도는 7, 지7, 7 임야도는 뭐예요? 2이니까 2종이 구별한다. 그 다음에 자 3번 지족도면에 색인도 있죠? 색인도에 일람도 싹 고쳐놓으면 안 돼요. 색인도 단지.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나오죠? 위치 나오면 도면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4번이 답인데 왜 경계점 좌표등을 두는 지역의 임야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항상 어디라고 이게 지역도 단위죠. 그 다음에 자 임야도 그 틀렸고 그 다음에 해당 도면의 제면 끝에라 그랬죠. 앞이 아니고 자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왼쪽이 아니라 뭐라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대해서 뭐 하지 못한다 측량할 수 없음 나오죠. 그래요. 이 문장이 요 동그라미 4번이 작년에도 답이고 재학년에도 답이고 답으로 계속 나왔으니까 눈여겨 잘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도면에는 소관청이 지게를 날인한다. 다만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한 것은 자 모니터 컴퓨터에 있는 거니까 도장을 찍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 갖고는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럼 고민하지 말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어?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